울산의 첫 코로나19 백신이 오늘 오전 남구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울산에서도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요양병원 종사자 10명이 울산의 첫 백신 접종자가 됩니다. 자세한 소식 배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찰차와 군용차의 보호를 받으며 코로나 백신 수송 차량이 남구보건소에 도착합니다. 조심스레 백신이 든 상자를 들어 백신 보관용 냉장고로 옮깁니다.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위탁 생산된 백신은 경기 이천 물류창고를 거쳐 울산에 오기까지 영상 2도에서 8도를 유지했습니다. 울산에 처음 도착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병으로 200명에게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울산에 도착한 백신은 모두 23상자로 2,300명분입니다. 울산의 1호 접종자인 달동 길메리 요양병원 부원장을 포함해 이 요양병원 종사자 8명과 노블레스 요양병원 종사자 2명까지 모두 10명이 내일 첫 접종을 받습니다. 오늘 접종 온 것은 일단 먼저 아스트라제네카가 오게 되면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리고 코로나 1차 대응 종사자들 그렇게 해서 3월 중에 1차 접종을 할 예정이고요. 울산시는 연휴 기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가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중으로 81곳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1차 접종 대상자 5,512명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두 번에 걸쳐 접종하는 만큼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4월 26일부터 이루어진다고 울산시는 밝혔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